여러분 안녕하세요. 빵에 빠진 레이디 빵빠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5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뚜레쥬르 케이크고요. 얘는 뭐시냐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얘는 파리바게트. 얘는 JW 메리어트. 그리고 얘는 마지막으로 실라호텔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항상 매년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뭘 사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맛있고 예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케이크를 5가지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귀엽다. 진짜 트리 같아. 감사합니다. 신라호텔 케이크. 신라호텔 크리스마스 시그니처 상품이고요. 일명 트리 케이크로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크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의 케이크가 많이 개인 카페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오리지널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밑에 이 크리스마스 리스처럼 초콜릿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것도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깝지만은 반으로 갈라볼게요. 나 몰라. 네. 실패해도 저 몰라요. 네. 사진 많이 찍어두셨죠? 얘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아니야. 옆으로 세울 수 있다고요, 이거를? 네. 이게 단면을 예쁘게 자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얘가 길어가지고 약간 예쁘게 잘라먹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케이크 자체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내용물이 되게 단순하다. 그냥 평범한 생크림 케이크의 비주얼이긴 해요. 그냥 모양이 크리스마스 트리일 뿐? 우유 생크림 정도는 써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크림의 맛이에요. 녹차 파우더의 맛이 오히려 세가지고 녹차 맛이 오히려 더 많이 나는? 모양은 진짜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절정인데 맛은 약간 친숙하네요 뭔가. 이거를 내가 79,0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는 안 사 먹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맛은 있습니다. 맛이 없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따라 내가 이걸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이 서실 것 같아요. 이상 신라호텔 케이크였습니다. 진짜 조그맣다 생각보다. 다 그런가 봐. 이것도 더 클 거라 생각해. 그니까. 요 이번 케이크는요. JW 메리어트 동대문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인데요. 가운데 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흥인지문 초콜릿이 너무 귀여워서 리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 게 여기 버섯이랑 이끼 같은 디테일이 너무 잘 살아있어요. 오, 꾸덕해 보여. 묵직해. 이거는 진짜 약간 생초콜릿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진짜 꾸덕하다. 아까 단면 자를 때부터 알아봤는데 진짜 쫀쫀해, 느낌이 되게. 아, 근데 얘가 잘 으스러지는 편인가 봐요. 와 이거 진짜 초코다.
아, 진짜 너무 초코야. 근데 진짜 어떡해. 와, 이거 진짜 초코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체리 콤포트 부분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리 부분이 진짜 안정을 찾았어요. 약간 새콤하게, 상콤하게 조금 중간에 들어가니까 조금 낫네. 와, 이거 어떻게 먹지? 다 초코. 벽돌. 집 벽, 막, 왕벽, 왕벽돌. 이거 머리 때리면 안 되겠다. 아, 아까워. 맛있다. 약간 되게 씁쓸한 다크초코를 예상을 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맛이 순한 편이에요. 약간 밀크초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체리 콤포트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게 초코예요. 모든 게. 뭐 하나하나가 맛없는 부분이 없어. 심지어 이 버섯이랑 이끼 부분도 맛있습니다. 지금 꼭 사드세요. 저는 진짜 초코 좋아하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드릴게요. 그 나난 작가님의 일러스트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꽂혀진 리스가 그 나난 작가님의 일러스트를 토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이거 뭐야? 리스 장식을 할 수 있는 페이퍼를 또 따로 주네요. 아, 이 위에는 같이 안 되는 거였네. 귀엽다요. 괜찮네요. 케이크도 먹고 리스, 예쁜 리스도 갖고. 아, 아직도 얼어있나? 네. 헐. 얼음이 와사삭.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크림이, 이건 진짜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그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노란색이 무슨 맛이었지? 프렌치 바닐라였던 것 같은데 그거랑 맛이 되게 똑같아요. 약간 의도치 않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저희가 이걸 픽업을 했을 때 약간 얼어있는 상태였어요, 케이크가. 아, 이제 꺼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얼어있을 거예요. 아, 네. 네. 좋아요. 진짜 크림이 바닐라 맛이 너무 진해가지고 살짝 얼린 게 더 아이스크림 같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케이크 부분에서는 진짜 프랜차이즈 케이크 중에서는 뚜레쥬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얘 하나만 테이블 위에 있으면은 연말 크리스마스 느낌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케이크를 보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어디까지가 먹는 거고 어디까지가 장식일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다행히 초콜릿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의문이에요. 이거를 머리를 깨 반으로 깨서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파서 먹어야 되는 건지. 일단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머리를... 볼을 뺄까요? 골? 아, 뭔가 땀땀해. 왜 기분 나쁘게 땀땀한 거야 또? 엄청 땀땀해. 오.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예. 와우, 가득 찼어요. 진짜요? 네. 신기하다. 이 머리까지 다 케이크 느낌. 밖에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생크림의 맛인데 안에는 마스카포네 치즈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안에 약간 딸기 부분이 뚜레쥬르랑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가 좀 더 단맛보다는 상큼하고 시큼한 맛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빵 시트 자체는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데 딸기잼의 시큼한 게 좀 더 맛이 세가지고 크림의 맛은 약간 조금 묻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달지 않고 그냥 평범한 딱 평타를 치는 일반적인 케이크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는 약간 산타 얼굴 보려고 사는 케이크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디자인. 코만 똑 떼서 먹어주면 안 돼요? 코만요? 네. 이 코? 초콜릿일까? 아, 귀여워. 흥 하세요, 할아버지. 안 떼져요.
제일 인기 많은 그 초콜릿 케이크 아시죠? 그거를 2단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 메뉴로 출시를 했습니다. 다들 뭐 많이 드셔보셨을 거니까 그냥 긴 말 없이 바로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위에 올려져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들려지나? 설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 그거 봐. 이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히 계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케이크가 큰 케이크 위에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간 JW랑 비교를 하자면은 약간 밀도 높고 좀 더 꾸덕꾸덕한 거는 JW가 맞거든요? 근데 투썸 초코케이크는 약간 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더 부드러워요. 물기가 더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약간 씁쓸한 맛은 투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안에 초코볼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물리지 않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맛? 단층보다는 그래도 2단짜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초코를 좋아하시고 예쁘고 분위기를 내고 싶은 케이크를 찾으신다 하시면은 저는 투썸 플레이스 이 초코 케이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5가지를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맛이 없었던 케이크는 전혀 없었고 다들 맛있었는데 약간 저마다의 매력은 다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먹어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역시 뚜레쥬르 케이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되게 바닐라 크림이 진했던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살짝 얼려서 먹었을 때 그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는 그 점이 되게 매력이 있었고 아 그리고 얘가 가격도 제일 저렴해요. 다섯 가지 케이크들 중에서 29,000원 29,000원에 케이크와 리스 두 가지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뒤에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너무 나가지 마시고 집 안에서 가족들이나 뭐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빵빠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리뷰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